그렇다면 1960년대 성형수술 비용은 과연 얼마? 쌍꺼풀 수술이 3만원 정도 했다네요. 그 당시 대장면 수술이 시 3분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300만원? 와, 진짜 비싸다. 근데 그 시절에 이 비싼 걸 좋아했을까요? 정식 성형외과가 설립되기 전 불법 성형이 홍콩과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불법 성형시술은 부작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 그걸 치료해주는 성형외과가 환영받게 됐대요. 이렇게 불법으로 시작한 우리나라 성형의 역사는 이제 전신 성형이 가능한 시대가 됐는데요. 쌍꺼풀과 코 수술은 기본. 눈가, 입가, 얼굴 주름들은 모조리 보톡스로 사라져라. 가슴은 보형물로, 복부는 지방 분해로, 바디 라인은 언제나 S자 라인. 성형수술의 발전은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그렇다면 과연 성형수술의 세계 최초는 언제, 어디서? 최초의 성형수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형외과를 찾아갔는데요. 그러자나 성형외과 참 많네요. 네요,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최초의 성형수술의 실마리, 책 속에 있었네요. 고대 인도에서 시작됐다는 것 같은데, 수술부터 상의파 속에 최초의 성형수술이? 성형외과 원장들도 잘 모른다는 최초의 성형수술. 그 실마리조차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책 속에서 단 한 가지 단서를 찾게 됐습니다. 가만 있어봐. 그럼 처음서부터 책 찾으면 되지. 아, 왜 죽은 거 나오라고. 아, 책을 보지. 아, 미안해요, 성호씨. 수술부터 사기타 찾아 인도 대사관도 갔지만 그 행방 묘연하고 성호씨 혼자 바쁘네. 근데 이곳은? 오, 인도 음식점? 성호씨, 최초의 성형수술이 쓰여있다는 책을 찾아야죠. 어? 혹시 인도? 예, 인도 수술. 오, 맞군요. 제가 드디어 인도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시 수스루타 상이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예, 한마디 한번 워더체 얘기는 워더체. 뭘 워더체? 뭘 제가 뭘 체요? 체기는 아 그게 아니라 수스루타 상이타가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예, 아까 그것 하나 알려준 거가 되냐고. 최초의 성형수술이 기록된 인도 고대서적 수스루타 상이타. 아무리 찾아봐도 국내에는 없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순 없다. 왜? 드디어 끈질긴 추적 끝에 영역본이라도 찾아낸 우리 제작진. 정말 집요하다. 대한민국 유일무이. 그 이름도 거의 수스루타 상이타. 자, 이것이 바로 수스루타 상이타라는 책입니다. 오. 이 안에는 말 그대로 인도에서 최초로 성형에 따른 기록이 있습니다. 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본다고요? 야리하다. 어, 그런 뜻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서경석 씨. 요즘 제가 소리로 하는 건 이 사람이 제일 웃겨요. 기원전 인도에서는 간통죄를 지은 자에게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벌을 내렸는데 이때 네. 죄수가 잃은 신체의 일부를 복원한 것이 세계 최초의 성형수술이다. 오~ 네. 야, 역시 S네요. 네. 이거 가져요, 그럼.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맞습니다. 아, 저는 한글로 써있는 줄 알았어요, 이 책이. 야. 맞습니다. 간통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기의 신체 일부를 복원하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했다는데 네. 과연! 그렇다면 과연 단추를 좀 풉시다 이제. 좀 풀어요. 과연 그렇다면 세계 최초로 성형한 부위는 어디인지 지금부터 추측합니다. 기원전 1500년 전 인도에는 불륜을 저지른 자들의 코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다. 어머 오빠. 오 베이비. 남자의 코를 당장 베어라. 으하, 내 코! 코 없이 어떻게 살라고? 코가 중요한데, 코가! 왜? 와. 왜 하필 코였을까? 어, 코가 정답이에요? 네. 어, 역시. 이 단통한 코쪽은 다 나세요. 코를 베고, 그 다음에 남자는 사형을 시키는 그런 어떤 경우가 있는데, 공개적인 어떤 이 모욕을 줌으로써 이 사회적인 어떤 활동을 이 제한시키는 그런 어떤 행골로 생각을 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원전 1500년 전에 코 성형수술이 가능했을까?
어렵사리 수스루타 상의타를 손에 넣은 저희 제작진은 세계 최초로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로 비공식적으로 1500년 전에 행해졌던 천연 수술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정말 대, 대작, 오, 재현한다고요? 지배합니다 정말. 고대 인도의 책 수스루타 상의타 속에는 성형 수술 외에도 제왕절개, 백내장 등 외과 수술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정말 대단하죠. 수술용 메스, 바늘 등 지금과 그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은 100여 개의 수술 도구 그림을 볼 때 정교한 성형 수술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초의 성형 수술 재현을 위해 특별히 초빙한 이 사람. 베텔이라는 식물에 잎사귀를 쉽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나 과일주 같은 거를 먹게 함으로써 진통 효과와 진정 효과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포도주로 마취를 했다고요? 그게 과연 가능한지 우리 제작진 도전! 어때? 마취 오케이? 두꺼운 종이로 코 모양 볼을 뜨고 근데 이마에 해본 뭐야? 설마 코 제거를 이마살로?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마살과 볼살로 코 제거를 했다는 말씀. 그 책에서 보면 그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 기술 자체가 지금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인도의 성형 수술 방법은 15세기 한 이탈리아의 의사에 의해 유럽으로 전파되었고 그 후 성형 수술은 재건술에서 미용을 위한 수술로 그 의미가 확대 발전되었죠. 성형 수술의 최초 이야기 추적 완료. 태초에 신은 빛을 만들었고요. 인간은 그 빛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두운 밤에도 태양처럼 밝은 빛을 원했습니다. 자, 제가 오늘